무료용 부담금으로 탄생한 한강수계 생태복원지 수플로 이야기. 수플로? 수플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수플로는 물을 뜻하는 한자 수, 푸릇푸릇 자라나는 풀과 길을 뜻하는 한자 로가 결합된 말입니다. 수플로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만들었어요. 수플로는 한강의 물을 이용하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납부하는 무료용 부담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비용으로 수질 개선을 위한 생태 복원 사업이나 상류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답니다. 수플로는 한강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생태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주변의 논과 밭, 건물 등을 사들인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오염원을 제거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습지를 만들거나 나무, 풀 등을 심어 지속적으로 관리한답니다. 수플로는 넓은 면적을 가진 생태 복원 공간인 것이죠. 이렇게 수플로가 만들어진 후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강가 주변의 녹지를 조성하여 생태가 복원되면서 동식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됐고 차량의 매연이나 논, 밭의 비료, 농약 등 비점 오염 등이 이곳을 지나며 자연 정화되고 있답니다. 여기에 더해 나무 가득한 숲길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탄소를 흡수해주고 비가 많이 오는 날에도 홍수가 나지 않도록 천연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만든 수플로는 운십리, 양수리, 파멸리, 영문리 등 모두 네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수플로의 다양한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각 공간에서는 수플로 원정대가 되어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어요. 운십리에서는 과거 골재 채취장이었던 이곳이 어떻게 수플로가 되었는지와 함께 물이 흐르는 연못을 따라 물이 깨끗해지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요. 아파트 건설 예정지에서 수플로로 탈바꿈한 양수리에서는 양수리 탄생 배경과 물이용 부담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요. 옹벽을 허물고 복원한 사메리에서는 수플로의 다양한 동식물들을 만나보고 탄소 중립의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수플로는 생태 놀이터이자 교육 공간이기도 하면서 휴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수플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한강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배우러 떠나볼까요?